중에서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고 능력이 있고 또 위대한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이 로마서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끼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성적 욕망이 사로잡혀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던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교회 역사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지금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그 계기도 이 로마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작년이죠 종교계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보았던 한 수도사인 루터도 그가 로마서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18세기 침체된 영국 안에서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웨슬리 형제죠. 그 중에 형인 존 웨슬리는 루터가 쓴 로마서 서론을 읽다가 한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그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고 잠든 영국을 깨우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20세기를 넘어와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신봉되던 그 시대, 그래서 과학이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준다고 확신했던, 과학을 찬양했고 이성을 찬양했던 그 시대에 신학은 자유주의로 완전히 물들었고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고 성경은 낱낱이 찢어지는 그런 시대에 그들은 믿었던 과학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되고 상처와 아픔 속에 방황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강력하게 외쳤던 시골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그를 자유주의 학자로 분류를 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그는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말씀으로 세상 사람들의 상처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보듬어 안았던 그 위대한 설교들이 쏟아져 있었죠.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이 로마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우리의 삶을 변혁시킬 만큼의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역사가 반복되지만 그 역사 속에서 늘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섬 위에 우뚝 서 있는 등대와 같이 어둠 속에 표류하는 배들을 끌어모아 그들에게 빛을 주고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설교하기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목회 인생에서 이 로마서 강해만큼은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좀 해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이걸 대충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의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해내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좀더 인격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성숙된 후에 이 하나님 말씀인 로마서를 접근하고 싶다. 이런 개인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 스케줄에 따라서 이번 주에 로마서를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읽으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택했는데, 이 택하면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이글 자체들을 해설하는 것이야 뭐 어렵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적이고 또 구조적이고 의미론적으로 갖는 그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설교를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쭉 이렇게 해오다가 12장 우리가 1절, 2절에 이르렀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무턱대고 로마서의 12장으로 들어온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제대로 알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가 어떤 성경이고 어떤 배경 속에 기록되었으며 또 무엇을 목적하고 또 오늘의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 좀큰 틀에서 아주 짧지만 간략하게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러 갔다가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인생을 그 예수께 던져버렸는데 그가 부름받은 그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땅끝까지 이방인들이 사는 그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유대인이고 땅끝은 이방인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 2차, 3차 전도여행이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바울은 그곳에서 소아시아 혹은 이쪽 그리스 쪽인 마게도냐에서 훌륭한 목회 사역을 계속 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작정하듯이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잡히죠. 잡혀서 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인 시저에게 항소할 권한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재판을 끝내버리면 그는 무죄로 풀려나서 다시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 상고를 합니다. 그리고 죄수로서 잡혀가 이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어느 시점에 쓰였을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잠시 고린도에 약 3개월을 머뭅니다. 거기서 썼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썼을까?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마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들은 바에 의해서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의 목적이 뭐였냐면 바로 그 당시에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그 당시에는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땅이 있고 그 땅끝에 바다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동쪽은 광활한 대지죠. 그리고 서쪽으로 로마를 지나 로마 다음에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그곳을 지나면 이제 바다가 등장하는 그래서 땅끝을 서바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바로 서바나였습니다. 그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로마는 그 지역에 가장 가까운 교회이고 늘 바울의 선교 사역에 초반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의 선교 사역에 서포트를 했었고 중반을 지나면서는 마게도냐에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교회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죠. 그것을 기대하고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 당신들이 나의 스페인 사역을 도와달라라고 하는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려가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개인적인 목적도 있지만 그는 로마 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소수의 유대인과 다수의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략 AD 한 57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로마서를 쓴 시기가. 그러나 AD 한 51년경에 이 로마에 큰 소요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쓰게 되고 그 로마에서 다 추방되는, 핍박당하고 추방되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방인들 사이에는 우리가 모르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율법 없는 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이 분열되어 있고 상처로 얼룩진 혹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상처를 보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으로 담깁니다. 로마서는 오늘날의 복음 전도용으로 사용될 수 있었지만 당시 로마의 바울이 쓰는 이 편지는 복음 전도용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뭐 의아해하실 수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 신령한 은사로 너희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원한다라고 자기의 방문 목적을 조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가 어렵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에 로마서는 마치 십계명의 두 돌판처럼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정도만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설교의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과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을 좀 더 세분해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앞서 12장 1, 2절을 본문으로 택하면서 어려워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워했냐면 바로 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그것이 없으면 도저히 12장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혹자는 로마서의 이 전반부를 교리편 그리고 후반부를 실천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리편 실천편 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느낌은 뭐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습니까? 아니면 그래? 이렇습니까? 아마 후자일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목적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분석해서 아 이거는 교리구나 아 이거는 실천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쓰면서 좀 더 교리냐 실천이냐는 말 대신에 저는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더 어렵죠. 더 감동이 안 오죠. 제가 이거를 이제 풀어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제가 하는 거 아니겠지만 여러분을 이해시키는 게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직설법과 명령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1장부터 11장은 직설법이고 나머지 두 번째 후반부는 명령법이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전반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절망스럽고 소망 없고 가망성 없는 아니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를 어떻게 살려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다 진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설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이 전반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읽은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 명령법.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떠한 요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이라고도 말해요. 그 교회 생활이 자기도 모르게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또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다녔다고 세례를 주고 집사라는 직분도 주고 여러 봉사도 하게 하고 또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앞에서 목사가 그렇게 하시라고 늘 이렇게 말해서 봉사하고
다시 말해서 이 명령문을 먼저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명령적으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령을 주시는 것을 우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왜 성도로 부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설명, 자기 열심,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어떠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쏟아내시면서 내가 바로 이런 존재이고 너희는 나에게 이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이 직설법, 이것을 간과한 채 무작정 교회 오자마자 봉사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아 이거 해야 되는구나, 주일 성수해야 되는구나, 시간과 물질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구나,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 스스로를 묶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명령에 묶여서 신앙생활 하루 한 해 하다 보니 지치고 힘들고 참으로 이 명령이 버겁고, 그러다가 어느새 내 신앙이 습관이 되어 있는 안타까운 현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시죠.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명령의 순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 12장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바울은 세상으로 몰아내는데 그냥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 사랑, 긍휼이라고 하는 그분이 하신 먼저 하신 그들을 향하신 일에 대해서 충분히 11장까지 소개를 한 다음에 그것으로 성도들을 밖으로 내모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제부터 바울이 쏟아낼 명령들, 먼저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명령부터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만 어떤 책임이라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라면 그것은 억지로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없을 겁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에로의 초대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직설법이 먼저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에서 우리는 명령법을 받습니다. 후반부를 첫 번째 단어, 여는 첫 번째 단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그래서 그냥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이 11장을 압축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려라.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너희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생명을 주었으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피를 흘리게 하여 그의 목숨을 담보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어 내가 그의 사랑으로 묶었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바울의 이 명령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그 존재 자체가 너희를 이미 그 영광의 자리로 품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열심히 신앙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로 출발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은 그들에게, 헬라 철학에 아주 익숙한 그들에게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가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헬라 철학에서는 이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 무덤이라고 했죠. 그래서 헬라 말로 그 몸은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 헬라 말로 하자면 소마 세마 에스틴, 소마 이스 세마 이거예요. 소마는 몸이고 세마는 무덤이에요. 이 두 단어는 단 모음 하나 차이에요. 그만큼 두 개가 너무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몸을 경시했던 헬라 문화 속에서 바울은 너희의 몸을, 너희가 몸으로 하는 모든 삶의 의미와 또 그 몸이 움직이는 모든 영역 안에서 단지 내면적이고 추상적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동원해서, 삶을 전체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그 형식 중에, 자랑 중에 주일 성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주일 성수는 주일만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날만 거룩히 지키도록 암묵적으로 요청을 받다 신앙생활을 하죠. 나머지 6일은 그래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기에 대한 신앙의 책임과 우리의 의무를 늘 간과하고 지냈습니다. 사실 일주일, 7일 모두,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우리가 영광스럽게 드려야 하는 주일과 같은 날들입니다. 주일은 6일 동안 죄 짓고 와서 하루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직설법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이 직설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 문 밖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이 명령, 이 말씀들이 떠밀어서 명령문으로 연결 지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근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찌 보면 이 주일이 소중한 이유는 이 주일로 나머지 6일을 거룩한 명령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힘이 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가 한 시간만 강조되는 행위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 예배 드렸다고, 삶을 드린다고, 드렸다고 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한 시간 예배를 드렸다고 나머지 167시간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십자가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것은 이제 우리가 죄와 결별하고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커스터머들과 대화하고 또 직장의 동료들과 대화하고 함께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할 이유는 바로 그 시간도 하나님이 영광스러움으로 우리를 통해 받으시려고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왜 뭐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가 매 순간을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커스터머들에게 커스터머들을 건성으로 대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가족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폭력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지금 내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낼 수 있을까? 늘 우리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을 제물로 바치라 합니다. 이 말은 삶의 모든 영역, 몸으로 활동하는 전 영역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고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죄짓는 데서 돌아서고 여러분의 입술이 진리를 올리며 혀에는 남을 허물을 들춰내는 상처주는 말을 접고 우리의 팔과 우리의 모든 정성이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 지정의를 동반한 삶이 예배가 되는 삶,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남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영광을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책임을 다하는 이 모든 활동들은 여러분의 의지라든지 착한 성품이라든지 익숙한 습관에 젖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그 명령과 모든 것들을 순종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제 2절에서 그 삶을 구체적인 또 두 가지 명령으로 덧붙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 전체가 거룩하고 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변화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치, 문화, 이 정신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과 의지까지 붙들어매는데 너무도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치 엄청난 바벨탑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듯이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며 유토피아를 꿈꾸었듯이 그러나 그들은 역사적 반복 속에 결론은 뭐였냐면 전부 다 그들은 상처로 결론이 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과학이 좀 더 첨단적으로 발달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지정의를 다 사로잡을 만큼 강력하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그런 가치와 정신과 문화를 참으로 쉽게 본받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본받다라는 말은 그들과 폼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폼을 나의 삶의 폼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날마다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새로운 그 가치대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신세계, 그야말로 풍요의 땅에 이스라엘을 넣으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지 말아라였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너무 강력해요.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그들에게로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세상의 문화와 가치와 정신을 본받지 말라 하냐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것, 그것에 따라 살도록 강요받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 말은 너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더러운 생각과 행동들로부터 구별하라는 것, 이건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한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파고드는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들, 자랑들, 그들이 펼쳐 보이는 영광스러움들, 화려함들. 이번 주에 여러분 놀라셨을 건데 두 가지로 저는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라고 하는
이 자동차 회사가 우주로 자기들의 스포츠카를 쏘아 올린, 뭐 차를 쏘아 올린 건 아니고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그곳에서 차를, 아,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저는 영화를 보는가. 이거는 그냥 그래픽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쏘아 올린 이 추진체들이 다시 지구로 돌아와 두 대가 이렇게 쫙 내려앉는 모습. 기술이 이렇게 발달을 했구나. 또 우리 한국의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1200대가 넘는 드론들이 하늘에서 펼치는 향연들. 깜짝 놀라죠.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드는 생각, 이야, 멋지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인간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암도 다 고치고,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가 곧 오겠구나라고 하는 환상이 심어집니다.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기술들을 만들어 달라고 소비를 해줍니다. 그렇게 세상은 굴러가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법과 질서를 다 거부하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공정해야 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모든 오감을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들은 우리 스스로가 철저하게 지켜내고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물론 이것이 이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걸 가능할 수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한 이유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근거가 우리의 의지와 지식과 경험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모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바로 두 번째 명령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연속적이에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먼저 우리의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그 성품을 갈망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는 역사를 주시고 그로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일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업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자꾸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비와 능력으로 우리가 감싸져 있고 붙들려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그러므로 이것을 하냐 저것을 하냐가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나는 거룩하게 나를 구별하고 책임감 있게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이 말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분별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별하라 이 말은 진리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진리냐 비진리냐 거짓이냐 참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상이 내어놓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삶의 영역을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그러한 삶이 가능케 되는 근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보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설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명령법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저의 딜레마는 이 설교를 통해서 명령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 그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늘 필요로 하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데 있어서 앞서서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무엇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곰곰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런 다음에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아니 찬양 세상 유혹 시험이 그러니까 우리 찬양팀이 했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오른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에 두 손을 모으시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십시다. 그리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난 성품들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성실하신 신실하신 아름다운 성품으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삶을 가능케 하는 동력은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 은혜, 사랑에 있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하실 것인지를 보며 여러분의 삶 모든 전체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고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잠시만 조금만
작은 영역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편협하고 오만하고 교만한 인생들을 채찍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초대받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사실 앞에 주의 은혜 붙들고 승리하며 견딜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모나고 불의하고 진리가 없어 온통 어두운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 매었고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친히 들어오셔서 거기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며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은혜로 덧입혀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운명적인 시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 성품 닮아가기를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케 하시고 주의 이 명령이 버겁거나 무겁거나 귀찮게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명예로 감사로 기쁨으로 그리하여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영광으로 이끄시고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대요 명령으로 주어진 모든 삶을 신실하게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사업,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